있을까요? 저주파란 보통 100Hz 미만의 소리 파동을 말하는데 사람 귀에는 잘 들리지 않지만 진동으로 피부와 뼈 등 몸 전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입니다. 실제 저주파 소음은 사람이 피부로 느낀단 말이에요. 촉각 뭐 아니면 척추 이런 걸로 느껴요. 전혀 타보지 않던 즉 저주파 소음에 노출 안 되던 사람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승용차를 타면 멀미를 하잖아요. 네. 이렇게 차 멀미를 하는 이유가 바로 저주파 소음 때문이에요. 그 소리만 계속 나오면 일단은 두통이 막 시작이 돼요. 20대 학생 5명과 함께 직접 실험해봤습니다. 밀폐된 공간에서 저주파 소음을 들려준 뒤 참기 어려운 수준이 되면 조용히 손을 들고 방을 나가도록 했습니다. 실험을 시작한 지 2분도 채 되지 않아 참가자 한 명이 자리를 피합니다. 실험 시작 3분 뒤 또 다른 참가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. 실험을 시작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참가자 5명 모두 실험을 포기하고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. 약간 멀미에 좀 약한 편인데 정말 차를 오래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머리도 멍해지고 속도 좀 약간 울렁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나갔어요. 한 20초, 30초 듣다 보니까 점점 막 심장이 빨리빨리 뛰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. 저주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. 뇌파에 작용하여 신경계 이상이나 불면증, 피곤감을 불러오고 눈에 진동을 발생시켜 눈 깜빡임수가 증가합니다. 심한 경우 혈압이 감소하거나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며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로 두통과 가슴 울렁거림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소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귀로 들었을 때는 뭐 잠자는 데만 좀 지장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소리가 피부에 와닿았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몰라요. 조금 지속이 돼버리면은 이제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. 실제로 지난 2008년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저주파 소음에 노출시킨 쥐집단의 경우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코스테론 농도가 정상 집단에 비해 1.5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.